기왕이면 지금 1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할인을 하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언맥스 홈페이지 영상 보시고 나서 들어가 보신 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보충제가 뭐뭐가 있을지 천천히 살펴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많이 구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본 영상은 아이언맥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는 내용이 어떤 보충제 드시나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크레아틴 드시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임과 동시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아 김승현 선수가 이런 제품들을 왜 먹는구나 또 연중 가장 큰 폭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이니만큼 할인 찬스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내가 이거 먹어보면서 요거 참 좋았다 싶은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공식 홈페이지 가셔서 좋은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요거 프로틴 뮤즐리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장 인기 많고 평이 좋은 되게 건강한 프로틴 뮤즐리입니다. 아침에 다들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침에 잘 넘어가지도 않고 아침에는 좀 무거운 음식보다는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뮤즐리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해서 벌써 저는 이게 세 봉지째입니다. 제일 많이 아이언맥스 제품 중에서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우유뿐만 아니라 뭐 요거트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귀리 우유에도 먹었고요. 그래서 기호에 맞춘 음료와 함께 말아서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맛있어요. 네. 근데 건강한 맛있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쿠키앤크림 맛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바나나 맛이나 뭐 딸기 맛도 있는데 그냥 저 믿고 그냥 쿠키앤크림 맛으로 드십시오. 아주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시그니처가 돼도 될 것 같아요. 시그니처가 100% 웨이 프로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보충제가 아니에요. 맛이 그냥 이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먹는 맛이에요. 심지어 블루베리 과육이 씹힙니다. 그래서 보충제 맛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먹으면 이거 드셔보시면 그냥 그 편견이 싹 날아갈 거예요. 이거 보충제가 아닌데 굉장히 깔끔한 맛을 자랑하고 물에 대한 풀림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좋아하지만 치즈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한테 조차도 부러워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추천. 베타린 제품이 이건 제가 두 상자째예요. 한 통 비우고 두 상자째로 먹고 있을 만큼 좋은 이유가 확실히 운동 수행 능력을 좀 올려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 체감이 아니라 실제 수치상으로도 증가를 하더라고요. 감량 중에도 나의 데드리프트 기록을 향상시켜준 이 베타알라닌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운동 전에 적정량 섭취하시면 좋고요. 약간의 얼굴 따가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 맛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EAA 에너지 제로입니다. 제로니까 왜 칼로리가 적다는 뜻이고 EAA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에너지 이거는 카페인입니다. 보통 BCAA도 드실 텐데 저는 솔직히 BCAA를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에 EAA를 먹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시도를 해봤고 어차피 단백질 잘 먹으면 필요 없지 않냐 생각이 당연히 들지만 평소와 달리 운동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로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운동 전에 이제 EAA 제로를 요새는 섭취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운동 전 식사를 2시간 전에 맞춰요. 그러다 보면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식단 텀이 길어지기 때문에 2시간 후에 EAA 제로 섭취하고 그 다음에 운동 1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죠.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공복 텀이 길어지지 않게 해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아연을 따로 섭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아시다시피 정액의 양을 늘려준다는 이야기도 있죠. 저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카페인 때문에 카페인을 많이 먹으니까 먹고 있습니다. 아 정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야 남자한테 참 좋은 거 어디갔어 여깄네. 네.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남자한테 좋은 거는 다 때려박았다고 합니다. 이름이 테스톤이라서 뭔가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살벌할 뿐입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거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포장을 안 뜯글렀어요. 왜냐면 쓸 일이 없어. 혹시 모르는 날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귀여운 제품입니다. 비타민 보충제 하면 여러분들 다들 이런 거 태블릿을 생각을 하시죠. 멀티비타민인데 이거 먹다가 저는 이걸로 바꿨어요. 너무 귀여워. 네, 젤리입니다. 젤리. 비타민 젤리. 보시면 오늘 하나 먹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보이나? 귀여운 이제 곰이에요. 곰.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젤리라서 그냥 바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맛도 챙기고 비타민도 챙기는 되게 귀여운 제품. 비타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독특한 제품이 또 있습니다. 액상 비타민입니다. 그냥 따서 그냥 훅 마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간편하고 뭔가 태블릿을 삼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중한 사람한테 뭔가 고급지게 약간 선물하기 좋은
제품 같아요, 제 생각에. 아, 크레아틴 섭취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섭취 중이고요. 단순히 체감일 뿐만 아니라 크레아틴 자체가 예, 어느 정도 인정된 보충제 중 하나죠. 웨이 프로틴, 멀티 비타민, 베타 알라닌, 크레아틴 요 네 가지 정도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보충제니까요. 크레아틴 섭취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한번 아이오맥스 제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또 필요한 보충제는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이제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보충제를 거의 섭취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 선수고 그 제 경기력에 1%의 영향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그거를 취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요새는 보충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는 일반 식사하면서도 건강을 챙기고 있고 부족함을 못 느끼신다면 보충제를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양식이 조금 시간에 쫓기고 식습관을 유지하기에 좀 제한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보충제 섭취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러한 생활 양식을 바꾸는 데 있겠지만요. 그래서 만약 그 생활 양식 패턴을 바꿀 수가 없다면 보충제를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지금 1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할인을 하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언맥스 홈페이지 영상 보시고 나서 들어가 보신 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보충제가 뭐뭐가 있을지 천천히 살펴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많이 구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추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도핑 테스트 프리로 다 인증이 된 제품들이니까 아이언맥스 선택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입니다. 노고적인 광고예요. 저는 아이언맥스 후원 선수기 때문에 제가 또 후원해주시는 기업을 정말 열의를 다해서 홍보해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저한테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선수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한 마음에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이언맥스 많이 이용해주시고 건강하게 근육농사 잘 짓는 겨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요. 아이언맥스와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딱 한 분께만 웨이 프로틴 제품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블루베리 맛은 아니고 요거는 피스타치오 코코넛 맛입니다. 저도 사실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한테 한번 먹여보려고 내가. 근데 제 생각에는 꽤나 맛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저도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만 먹기 전까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코코넛 맛 드셔보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이언맥스로 오행시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한 분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접 가시러 오신다 하면요 제가 교통비를 대신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릴 테니까 피스타치오 맛 꼭 후기를 운동 마친 다음에 먹고서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맛있으면 저도 이거 다음 시즌에도 먹을 거예요.